제 남편 세바는 피렌체로 갔습니다. 피렌체 현지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지금 피렌체에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4시 40분입니다 오후요. 기차 안에는요 확실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좌석은 무조건 한 사람씩 앉는 걸로 되어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정. 베네치아하고 피렌체하고 좀 다르네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의자에 두 명이서 같이 붙여서 앉아도 되는데, 피렌체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시마다 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 앞인데,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남편은 레푸블리카 광장 옆 커피숍 진리에서 티라미수를 맛보고 싶어 했는데 또 닫혀 있었습니다. 아쉽네요. 와, 진리 커피숍은 아직도 안 열었네요. 야, 지금 열면 장사 될 건데. 마차는 피렌체에서 저 아저씨가 제일 간지나는 것 같아요. 말이 두 마리잖아요. 피렌체 노브 시장은 정상 옆을 아니 전상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교 다리 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대박. 백교 군정이 있는 시뉴리아 광장에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단체 관광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네요. 저 돈 사는 잠볼로냐가 전 아이 참 이거 보면 무슨 역사네. 저 어디서 전 594년도에 제작한 고지모 1세 히마상입니다. 저 분수는 바초 반디넬리가 전 565년에 제작한 포세이돈 분수입니다. 저 작품은 잠볼로냐가 1583년도에 완성한 사비나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은 벤베누토 첼리니의 1554년에 완성한 메두사의 목을 자른 베르세우스라는 작품입니다. 세바는 어느 콤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우와! 피렌체 대표 미술관 빛이 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이 그림 감상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우피치 미술관 안에 있습니다. 저 그림은 투처의 루첼라이 마던나입니다. 저 작품은 조토의 마에스타디오 니산티라는 작품입니다. 조토라고 말할 때 발음을 잘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게 욕같이 들릴 수 있거든요. 참고로 피렌체 도모 광장 옆에 조또의 존탑이라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거기 올라가지 마라고 조또 없다고 했습니다. 조또의 존탑이라고 위에 조또가 있는 거 아닙니다. 위에는 조또 없습니다. 저 작품은 시모네 마르티니의 숲의 거지 작품입니다. 저기 그림에는 알풍성이 있네요. 만화 같은 느낌이 있네요. 여기 우피치 미술관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혼납니다. 무조건 쓰고 있어야 돼요. 저 그림은 젠틸레 다 파프리아노의 돈반 박사의 경배입니다. 참 화려하죠? 저 그림은 원근법을 가장 빨리 시도한 마사초의 산타나 마테르자라는 작품입니다. 아기 예수가 벌게 벗고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큰 센세이션이었을 것 같아요. 저 그림은 바올로 우첼로의 산 로마 전투 작품인데 전체의 모습을 원근법을 기가 막히게 잘 쓴 작품이에요. 이제는 제 남편이 한마디 하려고 하네요. 한마디 하겠죠. 참 우피치 미술관 보면 참 메디치 가문이 와 정말 피렌체를 위해서 큰일 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모든 거 참 언제 저렇게 수집해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이제 우피치 마술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보티첼리의 작품 프리마베라 그리고 피넛의 탄생,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해서 굳이 설명은.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저기 우피치 마술관의 라트리부나 방에는 토스카나 대공이었던 프란체스코 1세의 완소한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비너스의 조각이 보이네요. 저 조각이 크릿의 조각이고 저게 보티첼리 그림의 모티브가 되었답니다. 저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숲의 거지인데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림도 잘 그리네요. 라파엘로 작품, 미켈란젤로 작품이 보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사람이 조각같이 보이네요. 그리고 라오콘 군산도 보이네요. 있는 크리스 시대 때 만든 오리지널이고 저건 1520년도 만든 복사본이랍니다. 남편 세바는 베네치아의 티차노, 틴토레토의 작품들을 보아서 반가웠다고 합니다. 틴토레토 작품도 있네요. 저 작품은 디치아노의 대표 작품 우르비노의 비너스 작품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대표 화가 카라바초의 메두사라는 작품인데 사람이 많네요. 저기 작품은 그의 바쿠스입니다. 한국에는 바카스 있는데 아재개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자가격리 없이 이탈리아 한국을 여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줄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만수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